네,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네, 오늘은 정말 수단데요. 여기 선술집입니다. 좀 얼큰하게 취했네요. 아, 이게 취중방송. 이런 거 진짜. 아, 학생들은 좀 오늘은. 아, 죄송합니다. 예. 단절 있는 영이에요. 네, 오늘은, 파워 트위터리언 님이시죠? 꽃다지님 모시고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꽃다지입니다. 트위터에서는, 그러니까 트위터에 꽃님 꽃다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꽃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꽃님, 꽃님. 아, 네, 꽃님님. 네, 그냥 꽃님. 네, 저희 그 라디오 만민특위 또 회원이기도 네. 하시고, 카페 회원이기도 하시고, 예,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신데요. 아, 간단히 좀 이제 어떻게 지금, 사실 저는 트위터에서 박구세라는 네. 좀 그룹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좀 박구세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그런부터 네. 얘기를 해서. 원래 이제 박구세 같은 경우에는 약칭이에요. 바보가 꿈꾸는 세상의 약칭이라서, 아. 줄여서 박구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바보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멤버들이 이상하게 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치나 어떤 생각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이론들이에요, 사실은. 야권연대예요, 사실은. 아, 야권연대를 네, 해서 네. 만들어진 건데, 공교롭게도 다 한 명 한 명이 다 31명인데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다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친노인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을 바꾸자.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의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는 분이 GDA님이라고 계세요. GDA? 네, GDA. 지리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름이 지리예요. 사랑의 자를 붙여서. 네네네. 네. 근데 그분이 저희 대표님이고 우리끼리는 그냥 족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그분이 이 모임을 처음에 결성을 하셨을 때 이런 이제 취지에서 결성을 한 거예요. 야권연대. 참 얼마나 됐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회원 수는 몇 분인지 대선 이후에 시작이 된 거고 지금 현재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추리고 해서 31명. 지금 현재 활동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바꾸세는 될 수가 있어요. 네네. 바보가 꿈꾸는 세상의 일원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분의 어떤 트위터의 어떤 성향이나 멘션을 보고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이런 그러니까 모임이 있는데 의향이 네. 있느냐. 제안을 해서 그렇죠. 한 다음에 그분이 또 오케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다음 멤버가 되는 거라서 되게 까다로운 절차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사실은. 오,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해외에 제외 교민들 여러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트위터에서 온에서 활동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국내든 해외든 누구나 다 멤버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 트위터 몇 분 정도 되세요? 팔로워라고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1만 4천 명이 넘죠. 아, 1만 4천.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트위터를 이렇게 오래 전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트위터가 들어왔을 때 계정만 만들어놨었고 네.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선 즈음 2012년도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예전에 왜 나꼼수라는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꼼수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의심들이 그러니까 의혹인 거죠. 의혹들이 나꼼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그러니까 알게 된 부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학 다닐 때에도 그러니까 어떤 데모나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데모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왜 되는지를 몰랐던 사람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있었던 우리 같은 학번 때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민주화가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거를 못 느낄 만큼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좋아진 세상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이제 문화가 방송을 아니니까.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아니 그래도 잘 몰랐죠.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광우병에도 분노하질 않았어요. 나는 고기 안 먹으면 되니까. 아 정말로 그렇게 네.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는데 뭐에 대해서 분노를 했냐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물대포로 쏘고 그 진압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거에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마다 보면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이 나는 그게 보인 거예요. 어? 저거는 아닌데 민주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 집회의 자유가 허용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 자체도 평화로운 시위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감탄을 할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다 진압을 한다는 거는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민간인 개인 사찰 네. 인터넷에 MB를 비난해서 사찰 당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고 대통령 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막 훼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게 됐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문재인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보면 응원을 하면 그 나 혼자 응원 안 하면 우리가 질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분을 응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꼭 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SNS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박구세 멤버가 된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 홀로 트위터에서 외롭게 혼자서 투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멤버가 저의 어떤 타임라인을 보고 그러니까 성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를 영입을 했던 거고 저도 특별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똑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응케응나 그러니까 이렇게 수락을 한 거죠. 근데 수락을 하고 나서 멤버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든든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시위할 때 우리가 뭐 촛불을 든다거나 할 때에도 나 혼자 드는 것보다 어떤 그러니까 모임의 일원이 돼서 같이 들으면 덜 힘든 것처럼 네. 트위터에서 싸울 때에도 우리가 1배랑도 엄청 싸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되게, 그런 경우에도 같이 뭐라 해야 되나 욕해줄 사람 아니면 나를 응원해줄 사람 이런 지원군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1배도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군단으로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어찌 보면 거의 뭐 트위터계 300? 그렇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박구세라는 이런. 박구세는 그러니까 인원은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 정원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1당 100이라서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팔로워가 1만 명은 기본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넘는 거고 거의 뭐 그러니까 뭐 우리 박구세 멤버 중에서 윤경 씨 같은 경우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죠, 사실은. 아, 그러면 일단 어쨌든 뭐 어떻게 활동한다는 건 알겠고 그 어떤 좀 그 이전에 있었던 트위터나 이런 것 중에 좀 진짜 잘 나갔다? 이게 좀 많이 트위터 좀 이렇게 회자되고 이랬던 좀 내용이 있는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그 멘션을 올리면, 그러니까 하루에 뭐,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좀 많이 바빠서 많이 못하는 편이긴 한데, 하루에 뭐 기사를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리트윗 말고, 멘션을 올리는 거를 뭐 10개 이상도 올리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이제 뭐 1000명이 넘거나 리트윗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루에 1000명이 넘거나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루 통계로 500명 이상 리트윗이 된 게 있는 거예요 하루에. 오. 하루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며칠째 갔다 가면은 저도 이렇게 확인하진 않았지만 바쁘니까 내가 몇 개가 리트윗이 됐고 이것까지 확인을 하지 못해요. 근데 개개인이 다 거의 그러니까 뭐 조금 될 때는 몇십 명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백 개 이상 아니면은 뭐 천 개 이상은 기본 우리 그 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5000 트윗 이상
그리고 그 밀양에 계시는 금배님 같은 경우에도 5,000트윗 이상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리트윗이 5,000트. 네네. 아, 대박.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슈되는 게 사실은 세월호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이 이전에는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트윗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화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언론이 왜곡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1인 미디어가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거를 사전에서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거죠. 우리도 일종의 어떤 군사 조직처럼. 좀 그런 내용 중에 알만한 게 있을까요? 최근에. 뭐, 제 걸로 하면, 사실은 뭐, 별건 아니, 저도 멘션을 그렇게 뭐 잘 쓴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7시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새누리 청와대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낼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적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노무현 NLL 기록물인 거는 지들이 지네 마음대로 깎고 이거는 까면 안 되고 원래 노무현 대통령 NLL 관련해서 이걸 까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하는 거는 퇴임 이후예요. 재임 중이 아니라 퇴임 이후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사생활이 아니라 그건 발표하는 발표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지네 권리가 밤 시간도 아니었고 그날이. 다 법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지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멘션을 쓴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500듯이 넘게 나온 거예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지가 하면 자기 대가 하면은 무슨 뭐라 해야 되나, 로맨스가 되는 그런 것처럼 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썼어요. 사실은 노무현에 대한 어떤, 보자마자 이건 노무현 얘기네 그런 생각에 했더니 이제 500리트시 넘게 나왔죠. 그거 외에는 이제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한 포스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상당수 많이 리트윗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백 개 이상은 계속 리트윗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꽃다지님을 리트윗, 그러니까 트윗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색을. 멘션을 짤 때, 그러니까 이 멘션도 우리 왜 기사 링크 보면 기사 제목 보면 되게 자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거에 빨려서 들어간 내용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목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기사를 다 읽고 나서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4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나름의 140자 내에서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0자만 보더라도 기사 전체를 느낄 수 있게 멘션을 써야 되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추천을 해주고 싶은 분은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보면 샤우트님이라고 계세요. 샤우트님? 네. 기사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안 보는 토마토 뉴스라던가, 등등도 되게 많아요. 그런 뉴스들을 여러 개를 같이 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멘션을 만드시는 분인데, 경비원, 이번에 분신하신 분. 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경비원에게 상한 떡을 던지며 집어먹으라고 했던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입주민이 몇백만 원만 내면 장땡이랍니다. 분신 자살 시도는 경비원 책임이라네요. 이렇게 멘션을 쓰세요.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도 대충 어떤 사건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도 많지만 이분은 정말 트위터의 신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인정할 정도로 기가 막혀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샤우트님 그리고 꽃다지님 찾으려면 꽃다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요. 네, 트위터에 꽃다지라고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꽃다지가 아니고 꽃다지예요. 꽃다지. 네네. 쌍디그. 네네. 다지는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꽃다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되게 늦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직장 갔다가 나오셔가지고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받거든요. 아 맞다. 저희 박구세 멤버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단세포 기억이라서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파파로티에 나왔던. 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맞네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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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바쿠세 멤버 중에서 민들레처럼 님께서 네, 그분이 또 저랑 또 이렇게 바이오 리듬이 생체 리듬이 되게 비슷해요. 네, 굉장히 비슷한데 또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이거를 딱 선곡을 한 거예요. 아, 이뻐요 아주. 네, 아 이쁜 분과 네. 정말 트위터 안에서. 근데 바꾸세 멤버들이 다 예뻐요. 아 그래요? 미인들만 있어요. 그래요? 네. 바꾸세 멤버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그냥. 바보가 꿈꾸는 세상 우리 식구들 오늘 제가 라디오 반민특위 막국수에 나왔어요. 멤버들한테 멤버들은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미안해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냥 정의롭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1당100 아, 네네 화이팅입니다. 네네 1당300 네 화이팅.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빠이 빠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